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문한 택배가 오늘 여기 왔는데요. 같이 열어보고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 택배가 와가지고 바로 뜯어서 리뷰하느라고 뭐 좀 꾸미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리뷰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샤넬 슈즈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온 택배가 바로 무려 샤넬입니다. 샤넬 슈즈인데요. 하나도 아닌, 두 개도 아닌, 총 세 가지 슈즈를, 샤넬 슈즈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왔고요.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뜯어볼까요? 예? 얘를 먼저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겼고요. 먼저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딱 되어있네요. 지금 로고가 적혀있고, 지금 열어보면 이렇게 마켓팅이 되어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샤넬 카밀리아 구두인데요. 이게 금백꽃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 로고가 붙어 있으면 카밀리아 구두라고 하네요. 그래서 샤넬 카밀리아 CC 로고 세 가지 색이 있었어요. 블랙 레더, 버건디 스웨이드, 라이트 그레이 스웨이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블랙을 택했고요. 나중에 한번 신어보고 후기샷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로고가 있고요. 빼볼게요. 이것도 빼고, 쏙! 이것도 빼고, 가격은 120만원대로 산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사이트에서, 샤넬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박스 바로 열어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박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박스는 얘로 열어볼게요. 얘로. 얘는 이렇게 낱개로 쌓여져 왔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굽이 좀 높아요. 두 번째 거는. 짜자잔. 얘는 여기 앞엔 따로 샤넬 로고가 없는데, 여기에 샤넬 로고가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쪽도 열어볼게요. 얘도 이쪽에 보면 이게 로고가 있고, 여기도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신발, 두 번째 샤넬 슈즈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 얘 여러분, 아, 그 전에 신발 얘 들어있었죠? 보면 박스 안에 이런 게 들어있네요. 포장이 들어있으니까 샤넬 가방이랑 뭐 이런 증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이렇게 여러분 뭐 그냥 뭐 어떻게 쓰는지 이런 종이 사실 비슷하고,
마지막 마지막 신발을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될때 뒤를 치면 이게 나오네요. 이게 뭘까? 뭐 이건 그냥 뭐 그림 같은 거 있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사용 설명서 같아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옆에 놔두고 마지막 굿즈는 샤넬 신발은 샤넬 펌 이게 에스파드리우 샤넬 트위드 에스파드리우 가격은 93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재질이 뭐라 해야 되지? 요런 거 한번 결대로 색깔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는 집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약간 볕집 같은 거?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한쪽도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신발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고 약해요. 이게 표면이 이것도 앞에도 약간 재질이 스웨이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93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아까 얘가 이름이 샤넬 펌프스 투톤이에요. 펌프스 투톤. 저는 투톤은 아닌데 보면 여기 뭐 검정이고 블랙이고 베이지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나오는 구두라서 펌프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들으시네요. 박사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개의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샤넬 카멜리아, 그 다음에 얘는 펌프스 투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에스파드리우 샤넬 트위드 에스파드리우라는 신발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구두고요. 이거는 단화로 그냥 플랫합니다. 플랫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고요.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어보고 보기로 해요. 엄청 편해요. 저희 발 사이즈는 한 245, 운동화 같은 경우는 250도 신거든요. 이렇게 신어봤고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 구두 신어볼게요. 오, 얘도 편한 것 같아요. 엄청 편해요. 얘는 아까보다도 구두 굽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옆에 로고가 박혀있는 게 특징입니다. 짠.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발목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신발도 바로 신어볼게요. 세 번째 거 되게 빡빡. 근데 들어가니까 또 널널한 것 같아요. 신기가 힘든데 되게 큰 것 같다. 이거는 좀 되게 헐렁헐렁해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 샤넬로가 딱 바로 보이죠?
대기한테 구두신다라 읽으시니까 되게 무슨 진짜 집신 지는 것 같아. 집신 지는 것 같아. 뒷모습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샤넬 신발을 신어보고 후기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방이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솔직히 많이 신을 것 같은 거는 요거 지금 제가 바로 벗고 있는데 요 아이 이게 제 솔직히 제일 많이 신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청바지에 막 입고 다니기에 이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차려 입는다면 요 신발 되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키도 높게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여기 막 로고가 크게 있는 것도 좀 싫거든요. 근데 로고도 없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로고가 박힌 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 요게 제일 마음에 들고, 또 요거는 뭐 원피스 같은데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원피스에 신거나 뭐 청바지 신어도 예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막 신긴 좀, 얘는 앞에 재질이 요렇게 막 빛나서 약간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막 신기에는 좀 그렇고, 편안하게 투박하게 신기에는 요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신어서 좀 안 신겨져요 이게. 신었습니다. 신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막 꼭 신고 다닐 수 있고 편안할 것 같아요 되게. 요거는 약간 원피스 입거나 조금은 차려 입을 때 요거를 입으면 신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구두는 최템 가장 예쁜 구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의 샤넬 슈즈의 리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빠이빠이.